아시는 분이 이 집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지금 안쪽에 정리가 되었고 집은 비워져 있고 그리고 페인트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수리가 끝난 상태예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에 이런 공간이 있고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필요하신 공간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가보면 이제 리빙룸하고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탁 트여져 있는 형식이고요. 여기 들어오면 왼쪽에 여기 풀베스 하나 하고 그리고 게스트룸이 있어요. 게스트룸 들어가 보면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풀베스, 게스트룸에 딸려있는 풀베스, 그리고 이게 수납장,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팬츄리가 보이고 그리고 저기 냉장고 넣는 부분. 여기가 거라지로 들어가는 문. 거라지에서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굿바위가 좀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니고 거라지를 열어보면 차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형식이에요. 여기 바깥으로 향하는 문이고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면 뒤에가 아주 프라이빗하고 좋고요. 나무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 집은 이렇게 뒤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벽난로가 하나 더 있어서 보통 여기에서는 뭐 풋볼 게임데이 오면 모여서 풋볼 보고 이렇게 가족끼리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넓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문을 좀 닫을게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메스터 베드룸이에요. 보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저기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있고, 조그마진 않습니다. 상당히 넓고, 그리고 이렇게 돌면 얘가 이제 메스터 베드룸, 메스룸인데, 일단은 여기는 메스터 베드룸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양쪽 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샤워 부스가 있고, 베스트업이 있고, 그리고 옷장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세면대가 하나, 둘,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옷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 메스터 베드룸에서 바라본 2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 엔터테인먼트 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통 이런 형식의 집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에다가 영화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계단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풀베스가 하나 있고, 여기를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방이 하나 더, 그리고 저기는 세탁실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들이요. 이제 애들 방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세탁실이고. 또 다른 방. 보면 저쪽은 집들이 보이죠? 건너편 집이고. 풀베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세면대가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이 집에. 사진을 찍어서 마켓에 올려놓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좀더 환하게 찍어보려고 왔거든요. 그리고 주방을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주방만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뒤에 벽면도 전부 타일로 마감을 했고, 예, 전 주인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이런 어플라이언스들한지 이런 게 깨끗해요. 집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